자,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생방송 무대는 우리 BBC와 카더가든 둘이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. 임지민 씨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. 우리 유희열 씨 말씀하신 대로 남들보다 더 많은 예 노력을 어떻게 보면 기울였을 거 아닙니까? 춤도 연말해야 되고 또 노래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소감 마지막으로 좀 여쭐까요? 일단 소연 누나 정말 감사하고요. 이제 고생 정말 많으신 덧밴 제작진분들과 정말 좋은 말씀해주신 팬마스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더팬 방송을 통해서 많은 네. 형들 누나들 그리고 동생들까지 같이 방송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고 이제 더 열심히 해서 더 빨리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저 더팬 정말 잊지 않을 것 같아요. 데뷔를 하고도 정말 감사합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지민군 고생 많았습니다. 네. 자, 우리 찜의 정단 여러분들하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 말씀 하세요. 우리 할아버지 또 오셨는데. 찜의 정단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애정합니다. 그리고 저희 가족들 정말 사랑합니다. 건강하세요. 함께 오래오래 함께 같이 있어요. 사랑합니다. 네. 자, 오늘 안타깝게도 임지민 군을 이제 오늘 무대 마지막으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에 있을 더 팬 생방송 탑2 무대에서는 제 왼쪽에 있는 우리 비비 그리고 카더가든의 무대 최종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.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분이 더 팬의 최종 우승자가 될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너무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. 더 팬이 이제 다음 주면 끝이 나기 때문에 너무나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우리 지민군을 포함해서 탑5 기억나시죠? 12 또 용주군까지 탑5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3월 2일부터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. 더 팬의 탑5 여러분들의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. 함께 앨범도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팬들과 함께 영예를 누리고 또 최종 우승 자리를 두고 펼치게 될 두 분의 무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.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더 팬의 마지막 생방송 무대 일주일 뒤에 펼쳐집니다. 저는 다음 주에 더 팬 파이널 무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